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오늘날 저를 있게 해준 바이크, 그리고 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이크, 그 녀석이 빵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그 바이크, 코너링 황태자 야마의 신형 R6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유성님은 갑자기 왜 R6를 산속에다가 파묻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죠?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사실 리뷰하던 곳이 갑자기 이렇게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도로가 지금 없어져서 잠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이 바로 신형 R6인데요. 이 신형 R6는 기존에 제가 타고 있던 그 R6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몸통은 그대로예요. 정말 뼛속이랑 엔진이랑 뭐 스윙암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몇 부분만 바뀌고, 크게 바뀐 건 아무래도 디자인이죠. 디자인이랑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제발 넣어줘 했던 그 전자장비가 ABS, TCS가 조금 들어가면서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냥 기존의 R6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실망스럽다?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너무나 잘 나왔던 바이크라 얘네들도 생각을 했던 거야. 이 R6는 엔진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싶어요. 이 엔진, 제가 이 R6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제 16,500rpm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RPM을 잘 생각해보세요. 16,500rpm 감이 잘 안 오죠? 16,500rpm이라는 게 우리 자동차 타는 보통의 엔진들은 많이 올려봤자 뭐 8,000, 뭐 순정 저기 자연흡기 그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rpm까지 그 정도는 올려도 만을 넘기기가 사실 힘들어요. 뭐 자동차 엔진 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바이크 속에서도 13,000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그 이상을 올리는 바이크는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통에 한 11,000, 12,000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요 놈은 16,500이란 16,500. 16,500이면 1분당 16,500회 엔진이 도는 건데 60초로 나누면 1초당 275회가 나와요. 1분에 275회전 0, 1 할 동안 엔진이 275바퀴를 도는 거예요. 빡! 1, 2, 3, 4, 올라가 275까지 세어보세요. 1초 동안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행정, 4기통이 계속해서 돌고 안에 피스톤도 돌고 그 다음 위에 캠샤프트 돌고 밸브도 움직이고 하는 그게 275회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75회 거기에 엔진 2회전당 폭발이 이제 4기통이니까 4번 일어나니까 2로 먼저 나누고 한 130 정도, 거기에 다시 4를 곱하면 1초당 520회 점화가 되는 거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1초당 275바퀴를 돌면서 520번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0, 1 할 동안에 말이죠.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런 엔진을 이 아마시키들은 이거는 2006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6년에 우리 2006년에 뭐 했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야마하 애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바이크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6년에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니까 기존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엔진을 만들어서
2006년에 딱 하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2006년 전에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바이크 엔진을 만들자. 만드는데 좀 재밌는 엔진, 그리고 뭔가 기존에 없었던 그런 엔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느 누군가 이제 레드존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RPM을 돌려가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무리됐어 이러면서 되게 반대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재밌지만 그런 엔진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다. 16,500rpm을 견디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 거는 레이싱용 바이크 잠깐 쓰고 버리는 그런 엔진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도용이란 말이죠. 공도용이란 말이죠. 일반인들이 누군가가 사고 싶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16,500rpm을 만들고 그런 바이크를 공도용에 집어넣고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냐? 야마하의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바이크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재밌는 바이크 나왔다가 아 스미마셍 그거는 좀 재밌지만 내구성이 뭐 적구려가지고 금방 그냥 깨지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렇게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일본함 뭐예요? 야마함 뭐예요? 내구성, 그런 품질 좋은 그런 엔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바이크를 2006년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말 일본 이 시기들은 진짜 미운 구석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뭔가 하나에 미쳐가지고 열중한 그 뭔가가 있어요. 작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야 그만 좀 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를 걔네들은 진짜 사활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열중하고 개발하고 막 연구하고 매진하는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니아틱한,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오타쿠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그게 나쁘게 발전하면은 안 좋지만 이런 공학적인 것과 매칭이 되면은 이런 미친 엔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은 정말 일본인들이 믿지만 대단해요.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에 그런 바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얘가 이제 2006년에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때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전 잘 모르지만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팔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다시 이제 디자인이 새롭게 조금 바뀌면서 수정이 되면서 보완이 되면서 다시 나왔는데, 2008년부터 2009, 10, 11, 12, 13, 14, 15, 16, 17, 17, 16년까지 거의 8년간, 그리고 기존의 2006년 합치면은 거의 10년 동안 기존의 엔진 그대로, 기존의 디자인 그대로 10년 동안 팔았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바이크들이, 새로운 바이크가 나왔는데도 이 R6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디자인도 바뀌지 않았고 엔진도 바뀌지 않았고 전자장비 추가도 안 됐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조금의 엔진의 세팅이 바뀌는 것 외에는, 데칼 바뀌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완전 배짱이죠. 완전 배짱. 욕 먹어야 돼. 근데 욕을 먹어도 그렇게 나와 팔려. 왜? 재밌거든. 너무나 잘 만든 바이크라서 이 야마하에도 또 고민인 거야. 너무 잘 만들어서 바꿀 게 없어. 괜히 바꿨다가 욕만 더 들어. 이 엔진 죽여가지고 12,000, 만 RPM 이렇게 돌아가는 엔진 넣었다가는 그 찢어지는 F1 소리를 열광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 R6 디자인, 그때 너무나 오래된 디자인인데 지금 봐도 이쁘잖아요. 저는 그 디자인은 지금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는지 R6를 세차를 하면 알게 돼요. 디테일링 세차를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와 이렇게, 야 이런 디자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와 하게 되는 그 디자인은 2006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짱 있을만 하죠. 이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잘 팔리니까. 자기들도 괜히 손대기 겁나는 거야. 잘못 만졌다가 욕만 더 먹지. 기존에 잘 팔리고 이쁘고 이제 평가 좋은 그런 바이크를 왜 손대? K5 있잖아요. K5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쁘니까 손 못 대잖아. 그 처음에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금 바꾸는데
무슨 얘기 들어요? 가장 먼저 나온 K5가 제일 이쁘다는 그런 소리도 듣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괜히 R6 그 디자인을 막 이래저래 바꾸면서 막 추가하고 막 디자인을 바꿨으면은 반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오래 묵혔기 때문에 오랜 숙제라서 하긴 해야 되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계약을 해요. 숙제는 이만큼 밀렸어.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달래. 근데 이제 계약이 이제 곧 앞둔 거야. 만들기 만들어야죠. 그래서 뭘 했어요? 디자인을 바꿨죠. 디자인을 바꾸고 전자장비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할 부분을 브레이크 뭐 경을 키운다든지, 그 다음 스포크 경을 키워서 서스펜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앞뒤 모두 가야발을 넣고, 그 다음에 탱크도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좀 경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기판을 기존의 R6와 좀 다른 계기판으로 넣으려는데 원가 절감, 빅뱅 아론에 들어갔던 그 계기판을 조금 바꿔서 그대로 집어넣었죠. 요것 또한 욕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 아론은 신형 아론이 나오면서 새로운 컬러풀한 그런 계기판을 멋지게 넣어줬는데, 물론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 아날로그 바늘 시계를 넣어준 그 RPM 게이지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 기존의 빅뱅 엔진에서 썼던, 빅뱅 아론에서 썼던 그 계기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티나는 원가 절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뭐 그래도 바꿔줬으니까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무래도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저는 이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그 사진이랑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저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매기 같다, 아론도 조금 처음에 낯설었는데 R6는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갈렸는데, 역시 바이크는 실물이다. 실물 사진빨 정말 안 받는 바이크가 제가 알기로 요 R6랑 그 다음에 MT-09 트레이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R6도 저는 그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는데, 특히 이 매트 블랙의 색상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응? 산이랑도 어울리잖아요. 이게 색깔이 정말 잘 뽑혔어요. 이게 광택도 아니면서 무광도 아니면서 뭔가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오묘한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욕했는데 이번에 정말 극호로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눈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약간 아론은 이렇게 빡 이렇게 치켜드는 눈인데, R6는 살짝 눈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매기같이 애매하게. 근데 요거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멋있네. 야, R6 예전에 그 디자인도 그랬지만 이번에 R6 디자인도 뭔가 볼매, 야마는 약간 좀 볼매적인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확 끌리는 막 H2 같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처음에 봤을 때 이쁘네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뭐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잖아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 제가 R6 예전에 그 코르디스 타면서 그 디자인이 정말 질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딱 바이크를 세워두고 딱 타고 이제 딱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고 딱 내려요. 내리고 이제 딱 집에 걸어가다가 멀리서 딱 봐요. 멀리서 딱 보면은 와, 이게 내 바이크라고? 너무 이쁜데? 이게 내 바이크라고? 이렇게 생각드는 바이크가 이 야마 애들이 만드는 그런 바이크예요. 보면 볼수록 이쁜 바이크. 약간 그냥 아이씨 나 타고 있지 막 이렇게 타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이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딱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 이뻐 씨 졸라 섹시하네 씨.
이게 내 바이크라고? 와, 이거 내가 타고 있어? 이렇게 이쁜 바이크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 바이크. 그게 바로 이게 야마의 디자인의 약간 철학인 것 같아요. 내 생각. 그래서 예전에 R6도 그랬는데, 이번에 R6도 굉장히 디자인이 좀, 보면 볼수록 이뻐요. 실물로 봐야 돼, 실물로. 실물로 보면 진짜 이뻐요, 진짜. 실물로 본 사람들의 그 목격담을 적어주세요. 어땠는지, 그 느낌이. 자, 그래서 좀 앞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이거를 저는 오늘 좀 스펙타클하게 R6는 스펙편 바로 빨리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승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아무튼 좀 스펙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요런 스위치 뭉치들 요런 것들이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카울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공기 역학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가야바 제품으로 들어가고 앞에 서스펜션의 구경이 41mm에서 43mm로 커지면서 성능이 향상됐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는 기존의 것보다 좀 더 키워서 아론에 들어가는 똑같은 320mm의 직경의 로터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아론이랑 비슷하게 일자로 돼서 멀리서 보면 아론인가 R6인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면서 아론을 타는 느낌으로 R6를 타게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탱크가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경량화되면서 위쪽 무게를 줄였다는 점이 되겠고요. 예전에 그 R6에 뾰족 튀어나왔던 그 특유의 탱크는 없어지고 좀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프레임, 그 다음에 뭐 엔진, 클러치, 뭐 브레이크는 아까 직경 바뀌었다 했고, 그 다음에 뭐 라디에이터, 뭐 스윙암, 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바꾸기 힘들었던 거죠. 저는 이거를 안 바꾼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만든 엔진인데, 이 엔진을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엔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응?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고대 유물로 계속, 현대 유물로 계속 못들어 살아야 돼. 받들어! 척! 딱 해야 돼. 이게 정말 잘 만든 엔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재밌는 녀석이다. 그래서 시승기 때 여러분들께 바로 그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우선 디자인의 좀 세세한 부분들을 다시 또 보면서, 잠깐 착! 보고 바로 시승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컴온. 자, 이제 디자인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지금 범람했던 요 옆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더러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기존의 뭐 머플러나 이런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달라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요런 카울 부분, 그리고 여기 탱크, 그리고 뒤에 이제 서브 프레임이 더 얇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앞쪽의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좀 더 날카로워졌죠. 아론의 그 모습, 형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이렇게 바뀌고, 기존에 그대로 따라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를 넣어주면서 R6만의 약간 상징을 넣어주고, 중간에 크게 위치한 이 에어덕트, 16,500rpm으로 돌려면 엄청난 공기를 빨아다녀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에어덕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곡선형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매트 블랙의 그 색상이 들어가면서 뭐 이제 한국에는 블루 색상과 매트 블랙 색상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 매트 블랙 색상이 정말 악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 정말 잘 뽑았다 생각하고, 이 디자인의 램프가 기존의 R6와는 다르게 아론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들어가서 아론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기가 슉슉 지나가라고 이쁘게 윙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R6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탱크가 그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지 않아요. 좀 맨들맨들하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니그립이 예전보다는 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이렇게 그립 매트가 딱 붙어져 있어서 그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사실상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뭉치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왼쪽에 이제 TCS가 추가되면서 여기 들어갔던 비상등 그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스위치 배치인데,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작을 할 때, 비상등 스위치를 조작을 할 때 조금 스로틀과 좀 연계돼서 조작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TCS가 배치가 돼서 이쪽으로 TCS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갔던 i6의 그 계기판과 다르게 아론, 빅뱅 아론에서 가져와서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때 그 아론에 들어가는 거랑 이제 뭐 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로수 나오고, 그 다음에 TCS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두가 이제 세 가지 세팅으로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제 그 아래 B모드, 위쪽에 A모드, 퀵시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게이지, 그 다음에 뭐 ABS 경고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PM 게이지가 이제 아날로그 바늘 시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저는 아날로그적인 이제 바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 위쪽에 이제 RPM 변속 인디게이터를 달면서 자기가 세팅했던 뭐 만이면 만, 뭐 16,000에 16,000, 14,000에 14,000, 자기가 세팅했던 그 RPM에서 이제 경고등을 띄우면서 변속을 해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바람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바람소리 들어간다. 그래서 세레모니는 약간 이런 모습,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LCD가 전부 다 들어왔다가 꺼졌다 하는 정말 기본적인 세레모니를 가져갑니다. 새로운 계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레모니도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 정도 당연한 그런 세레모니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미러인데, 사이드미러는 기존에 이제 다르게 여기 이제 램프도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조금 시야가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안 좋았던 그런 바이크도 타서 왼쪽에 팔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느낌 정도는 이제 팔을 이렇게 싹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보고 치우고 막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시승을 하면서 다시 좀 느껴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존 없었던 퀵시프트 기능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레버 쪽에 퀵시프트 이제 아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RPM과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조정이 되는데, 기존에 아론과 같은 모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업만 지원이 되고 다운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2018년 아론은 다운도 지원이 되는데 과연 요거는 아론도 아론처럼 다운도 지원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 쪽의 부분을, 디자인 쪽의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예, i6에 대해서 한번 또 새롭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따 뵙겠습니다. Here we go!